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오는 길에 점심시간인데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롯데리아에 들려서 햄버거를 샀어요. 원래 세트 살까 하다가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두개 먹어야겠더라고요. 일단은 햄버거 샀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신메뉴래요. 두툼한 패티를 담은 통사의 치킨버거래요. 통사의 치킨버거.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통살 치킨이 들었고요. 여기에 뭐 양파랑 소스 되게 맛있다. 갈릭 소스인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빨리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먹어볼게요. 배고프다. 맛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갈색깔. 여기 보이시는 지금 갈 색깔 소스가 단짠 맛을 살린 갈릭 소스라고 하는데 진짜 딱 단짠맛 나고 마늘 향도 살짝 나면서 데리야끼 달콤한 맛 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데리야끼 소스에 좀더 가까운 것 같지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치킨버거는 그 엄마 맴매의 떼치떼치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진짜 진리야 치킨버거는. 이게 닭 엉치살을 썼다고 하는데 통살 같진 않고 러프하게 갈아서 만든 패티 같아요. 통살 같진 않은데 패티만 살짝 먹어볼게요. 말이 통살이지 갈아서 만든 패티 맞네요. 요즘 패티 보이시죠? 통살 아니요. 맛은 나쁘지 않아요.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에 좀 매콤한 맛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매콤한 맛을 추가해 보죠. 제가 좋아하는 핫소스입니다. 요거를 좀 뿌리고 듬뿍듬뿍 머스타드도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핫소스와 머스타드를 얹었어요. 첫 번째 버거 먹으면서 느낀 건데 단짠의 맛보다는 약간 더 단맛에 가까웠는데 지금 머스타드랑 핫소스를 넣어주니까 새콤하고 약간 짭조름한 맛이 더해지고 핫소스로 매콤한 맛 더해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롯데리아의 신제품 통살 치킨버거를 제 점심을 때우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대리버거 같은 치킨버거였고 통살은 아니었던 걸로. 혹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핫소스랑 머스타드를 더해 먹으면 더 맛있다.